안녕하십니까. 요즘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초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그런 문헌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이 이제 사도교부들의 문헌이라는 문헌을 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초대교회의 전례문이나 혹은 교회 생활을 위한 규범집들을 봤고, 그다음에는 성경 이외에 성경을 모방한 이른바 외경 문헌들을 봤습니다. 또 하나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순교 문헌들이에요. 순교는 우리 교회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죠.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순교로 돌아가셨고 열두 제자들 마찬가지고 그 순교는 테르툴리아누스의 말대로 순교자들이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온 세상의 팀으로 해서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생겨났고 또그 피를 거름 삼아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보편교회에서 순교가 끝나는 것은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한 200 뭐, 한 7, 8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계속된 박해를 받아왔고, 수많은 분들이 이제 그 순교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말은 원래 마르티스 혹은 마르티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진리에 대한 증언, 이것을 이제 마르티스 이 순교자 그가 하는 행위를 마르티리온 이제 순교 행위. 근데 원래는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증거하는 거죠. 믿고 있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뭘로 증거하냐면은 목숨을 바쳐서 증거, 피로써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증거는 했지만 돌아가시기까지는 안 했던 분들을 우리는 confessor, 하나는 마르티르, 순교자, 거기에 이제 대당되는 말로 증거자, confessor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는 이 순교자들이 죽음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지만 않았어요. 그들의 순교 과정을 일일이 기록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그 순교 정신을 본받고, 특별히 순교자의 돌아가신 날, 이날을 안티오키아 이냐시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틴 말로는 디에스 나탈리스라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태어난 날, 이날 그 순교자의 신앙을 기리고 그날 전례적으로 기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단순히 그냥 죽은 한 사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후대 교회까지 예수님을 가장 잘 증언한 신앙인의 모범이자 영웅이라고 초대교회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걸 총칭해서 순교 문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 문헌도 이제 교부학에서 초대교회의 문학의 또 다른 장르로서 이제 한큰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순교 문헌도 좀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죠. 제일 처음에는 악다라는 겁니다. 악다인데 한국말로는 뭐 행전 혹은 행정록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이 악다라는 것은 원래가 팀 말로 이거는 하나의 실록입니다. 구체적인 그 역사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실록 혹은 행전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을 할수 있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문헌의 종류예요.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격 증인일 뿐더러 이 문서를 쓴그 기본적인 자료는
공문서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한 사람을 그 재판을 거쳐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 기록 문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말을 덧붙인 것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뭐 순교 행적 악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라틴 말로는 혹은 제스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제스다라는 말은 일종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슐리타니움, 슐리움 순교자들의 행적. 이게 라틴 말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150년경에 쓰여진 그런 순교 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성 치프리아노스 순교 행적이라든지 뭐 이런 순교 행적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공문서를 자료로 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직접 본 사람이 그것을 기록한, 그 당대에 기록한 이런 것들을 순교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 말로는 빠시오라고도 하고 혹은 마르티리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페르페투아 펠리치타스 순환기라든지 갈리아의 비엔나 교회와 리옹 교회의 순교자들의 그 뭐 순환기라든지 우리가 사도교부들 배울 때 폴리카르프스의 순교록이라든지 이런 순교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악다가 됐던 즉 행전, 순교 행적, 순교 행전이든 순교자의 순환기든 뭐 이 순교록이든 이런 것들은 공문서와 목격 증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그 증언들의 정보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종류의 문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문헌들은 목격 증인이 아니에요. 313년에 이제 신앙의 영혼들이 없어지죠. 왜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죽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때 점차적으로 신앙의 영웅들이 사라져 가는데 그래도 그 순교자의 열정, 이 신앙의 깊음 이것들을 이제 후대 교회의 신자들이 이것을 본받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한 순교 성의를 이제 후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소설처럼 꾸며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교사화라고 한국말은 번역을 하는데 원래 라틴 말에는 레젠다예요. 레젠다, 전기, 전설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되는데 여러분들 전설, 전기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없는 일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 말이 재밌어요. 라틴 말에 레젠다 이거는 레제레 동사에서 온 거예요. 레제레는 읽다죠. 영어 리드, 읽다. 근데 레젠다, 레제레 동사, 레젠다 하면은 무슨 뜻이 되면 읽어야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구로 만들어냈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주교 신자라면은 꼭 읽어야만 될 책이야 라는 뜻으로 레젠다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그냥 전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번역해도 상관없지만 그 속뜻은 허구한 거니까 그냥 이게 그냥 만화 취급해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레젠다의 특징은 조금 뻥이 세요. 뻥이 뭐 좀 막 그 쳤는데 막 여기서 뭐 우유 빛깔이 나온다든지 뭐 영적 부연상이라고 그러죠. 막 성령 뭐 이런 조금의 과장이 많죠. 여기 대표적인 게 성녀 아니에스, 성녀 아가다, 성 세바스티아노 뭐 이런 유의 이제 그 레젠다들이 이제 4세기 그러니까 박해가 끝난 다음에 주로 만들어지죠.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1700년, 1600년 전 글입니다. 이런 레젠다들은 이제 후대에 이제 이걸 하기오그라피아라고 하는데요. 성인전들의 모태가 되게 됩니다.
교부학에는 이렇게 네 종류의 순교자에 관한 그런 문헌들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헌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순교 신학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에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하느님과의 일치예요. 그 하느님과의 일치는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면서 따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분이 가신 길을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위를 나는 따라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내가 똑같이 그분의 모습을 모방하는 거죠. 그 유명한 이미타시오 크리스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준 분들이 바로 순교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초계처럼 내놨던 용기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 박해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하면은 이게 순교자가 될 수 있느냐, 순교자로 공경을 받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치프리아누스라는 3세기 교부가 쓴 죽음이라는 책인데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순교는 여러분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지 지가 자기 힘 믿고 가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고대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폴리카르프스 순교록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이단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불경건하게 대하고 아무렇게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진실로 아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만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살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 말씀 마태복음에서 이 고울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저쪽 고울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느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냐? 매일이 삶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죽이는 연습을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망의 순교, 양심의 순교, 요즘 말로는 백색 순교라고 해요. 백색 순교라는 말이 순교가 없어진 다음에 박해가 끝난 다음에 그 대용품으로 백색 순교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한참 박해가 시작되고 있을 때 한창 막 진행 중일 때 그 순교로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 이게 아주 재미난 거죠. 그러니까 순교는 이미 박해 이전에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보시고 뽑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부르지도 않는데 건방지게 지가 가서 이거 다 자살행위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순교는 주님의 이니셔티브, 주도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순교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순교자 안에 늘 현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네 종류의 순교 문헌들을 이렇게 깊이 읽어보게 되면은 모든 이 네 개의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그걸 읽는 독자들은 한 순교자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 뒤에 아니 그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전면에 드러나면은 그거는 문헌으로서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순교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순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 문헌들은 철저하게 순교자가의 순교가 아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순교자의 행동이나 그들이 하는 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폴리카르프스 순교록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폴리카르프스가 이제 잡히게 되는데 유다가 배반했듯이 폴리카르프스가 세례 준 사람의 배반에 의해서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처럼 노새를 타고 이제 들어오게 돼. 예수님 당나귀지만. 그리고 그분을 폴리갑스 성인을 신문했던 사람 이름이 헤로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리갑스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가상치료를 반복해요. 이런 일들은 교부 문헌인 이 순교 문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한테도 여실히 드러나요. 주님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가상치론 중에 하나죠. 주님 제 용호를 받아주십시오. 이거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저는 교부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으로부터 뭐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700년까지 전에 있었던 이 순교 문헌들을 주로 읽잖아요. 읽는데 한국의 순교 성인들을 읽으면 똑같아요. 너무 재밌죠. 똑같습니다. 고유 명사만 틀려요. 시대와 장소만 틀리고 순교자의 이름만 틀릴 뿐이지 그 형식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약종 복자 돌아가실 때 물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막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약종 내가 목말라서가 아니라 주님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순교자를 휘감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돼?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성령과 함께 체포되고 이게 테르툴리아르스만입니다. 성령과 함께 체포되고 성령과 함께 신문받고 성령과 하나 되어 돌아가시. 그래서 나중에 성령의 몫을 차지하고 이게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게 순교다. 그래서 순교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운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꽉 찬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또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매일 이 신비를 체험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친 볼품없는 그 빵 조각이 빵이기를 거부하는 순간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꽉 차는 거죠. 이게 순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순교 영성은 단지 순교자들의 영성이 아니라 후대 우리 가톨릭의 모든 영성의 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치하는 그 모습을 가장 영웅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순교자가 잡히게 되면은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와 연대하고 이 순교자들을 아틀레타라고 해요. 그 그리스 말로는 뭐냐면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막 트리플 악셀일 때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다 보잖아요. 우리 올림픽에 나갔지만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간 거예요. 그처럼 한 순교자가 박해의 현장에 가 있을 때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연대, 정신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순교자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당시는 아직 고해성사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돌아가신 그 순교자에 의해서 죄인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용서해 주는 권한을 주교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순교자는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니에요. 교회 이거를 많은 교부들은 뭐에 비유했냐면 마카베오죠. 마카베오에서의 일곱 아들들의 엄마. 여기서 나온 사상이 자모이신 성교회입니다. 자비로우신 엄마이신 교회. 그 엄마이신 교회의 일곱 아들들이 바로 순교자들인 것이죠. 이 일곱 아들들은 엄마의 적극적인 그 영적 서포트가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순교의 또 다른 이 순교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묵상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순교는 어떤 면에서 그 죽음 자체가 아니에요. 아우스팅 성인은 순교자의 죽음이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이유가 순교자를 만든다 얘기를 합니다. 이 순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랑이 증거예요. 그게 뭐냐? 예,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 행전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폴리카르프스 같은 경우에는 잡으러 온 그 포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나 안 도망가니까 야 먼 길로 오느라고 수고했다. 밥 차려준다고. 이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져요. 최경환 우리 성인 포졸들 왔는데 그냥 아야 이게 좀 풀어줘. 우리 밥 해줄 테니까 밥 먹고 이제 가자. 우리가 다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은 이제 제가 꾸며낸 얘기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누구랑? 테러리스트들이랑. 테러리스트들도 그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지들 믿는 신위에서 막 폭탄에 몸에도 폭탄 두르고 가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 보고 성인 순교 성인이라고 안 해요. 왜? 그 안에 미움이 있으니까요. 증오가 있으니까요. 복수가 있으니까요.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요즘 세상에서 가장 잘 증거하는 게 누굽니까?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이 순교 문헌들 안에 아주 꽉 차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달래의 교회사, 기해일기, 치명일기 읽어보면은 우리가 막 끌어올리죠. 근데 저는 교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똑같아요. 왜? 왜? 한 분이 또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달래가 한국 교회사를 쓰면서 이 단조로운 글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 단조로웠냐면 똑같은 신문, 똑같은 신앙 고백, 똑같은 증거, 다 똑같아. 달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순교 열전이죠. 근데 보면은 다 핵심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란서 말로는 이 모로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달래는. 근데 그 단조로움, 한국말로는 단조로움이죠. 단조로움일 수밖에 없는 게 한 분의 순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죠. 단 수많은 순교자들 안에서. 그 똑같은 게 바로 이 순교 문헌들 안에서, 교부들의 순교 문헌들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순교 문헌들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읽혀져야만 하는 거예요. 아까 레젠다라는 것이 이제 박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레젠다는 뻥이 좀 더 세요. 그 막 성 세바스티안 같은 경우는 화살로 막 안 죽어 막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하느님한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 블란디나 성녀 같은 경우에는 막 공중 황소가 받아가지고 몇 바퀴 떨어졌는데 잠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 이면에 과장 같지만 그 이면에 숨은 그 신학을 빼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교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교부학의 한 장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4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레젠다도 이제 만들어내지만 또 다른 게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은 문학적으로는 이렇게 가상의 영웅들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지만 실질로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수도원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여태까지는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제 죽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양심의 순교, 소망의 순교, 백색 순교가 다시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백색 순교, 양심의 순교, 매일의 순교는 박해 시대 때는 박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박해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박해의 지속으로 계속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박해의 준비든 박해의 지속이든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마침내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휘감도록 하는 근본적인 이상을 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순교 문헌이라고 할 수 있고 교부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장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이제 초세기에 있었던 가장 먼저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헌의 종류들입니다. 다시 잠깐 정리하면 사도교부들 문헌 우리 함께 잠깐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교회의 규범과 전례문들, 신앙 고백문들 봤고, 이제 외경류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들의 문헌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세기에 관한 문헌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년 동안 우리 거 대충 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